삼재에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삼재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겹치는 대운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. 이제 이번 질문은 대운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저희의 삶에서 이 대운은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누구한테나 한 번씩은 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한 번이 아니고 그 대운이라고 해가지고 평생에 몇 번 안 와요.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대운이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난 대운이 왔나 안 왔나 이것도 모르고 대운이 와도 온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이 대운이 왔을 때 좀 느낌 아니면 뭐 징조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대운이 들어올 적에는 본인 자체가 움직임이 틀려요. 대인관계로서 누가 자꾸 대시를 한다든지 뭔가 기운 자체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기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뭐 상쾌하고 꿈자리가 무슨 뭐 이렇게 막 틀려지고 이런 기운 자체가 벌써 틀려요. 근데 그 운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냥 흘러가느냐는 본인 할 탓이에요. 근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안 믿고 그래서 그런데 바뀌는데 분명히 그게 움직이는데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믿으시더라고.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대운 오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친다? 대운 오기 전에 아프다? 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것도 어떻게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? 그분이 운이 내리막을 탔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? 내리막을 타는 시기에 대운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. 그렇죠. 내리막을 타면서 다음 해 바뀌면서 운이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.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.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나쁜 일도 같이 온다. 이런 말인데 대운이 올 때 이 악운, 정말 나쁜 운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? 그렇죠. 있어요. 삼재에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삼재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겹치는 대운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삼재풀이를 하고 지나가시면 대운만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대운이랑 아군이 같이 들어온다면은 둘이 만나게 되면은 누가 이기나요? 그러면 아군은 없으면 되죠. 예, 저희 보살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안 좋은 기운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건 대운이 오기 전에는 꿈자리 아니면은 내가 느낀 기분. 아 기운 자체가 틀려요. 이런 징조들을 받으신 분이 있다 한다면은 대운의 징조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꼭 상담을 받는 게. 사는 게 깝깝하고 힘드니까 저희 같은 보살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고 마지못해 진짜 오신 분들인데 금전을 들여서 또 뭘 구슬해라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하기가 좀 난감하죠. 빚을 내서 대출 받아서 구태여 뭐 이렇게도 못하는 거고 그런다고 저희 같은 집에 뭐 여유 있어서 뭐 살기 풍족해서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. 인생이 꼬였기 때문에 오셨겠죠. 그러면은 이런 질문 어떨까 싶어요. 대운이 누구나 들어오는 시기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을 보게 되면은 내가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시기는 나오는 건가요? 띠별 마다 틀려요. 그래서 그리고 그 분을 또 보면은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겠다 그게 느껴져요. 내년, 후년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 운 자체가. 그래서 그걸 굳이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